WCM 2007년식 20만 큐. 오늘 작업은 스로틀의 D타입, 커브의 D타입, 중통 2개, 배기 2개, 라파 플러스 10개 오늘 일단 작업을 했고요. 사장님 지금 좀 타보시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? 지금 상태에서 처음 장착하기 전 후가 가속이 일단 좋아졌고요. 예. 그리고 브레이크도 잡는 게 좀 좋아졌고, 예. 끌림 현상도 나아졌고, 예. 그 키로수는 뭐 지금 운행은 한 5, 6km밖에 안 했지만은 전체적인 거 봤을 때는 다 좋은 걸로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더 좋은 걸로 먹고. 유튜브 상당히 많이 보셨다고 사장님 하셨는데. 유튜브 라파 유튜브 매니아입니다. 매니아. 감사합니다. 제가 장착을 해보고 한 결과로는 지금 아직까지는 정확하게는 아는데 몸으로 느끼는 거는 일단 항속도 좀 많이 좋아졌고, 예. 브레이크라든지 모든 면에서는 업그레이드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. 화물차를 워낙 이제 오래 운전하셔가지고 지금 그 고객님하고 상담을 해보면은 항속 주행도 되게 많이 거시면서 운전을 하시는 스타일이라서 지금 타보시니까 상당히 빨리 습득을 하시더라고요. 저희들 원하는 운전 스타일로. 그래서 아마 효과는 더 많이 보실 것 같고, 일단 RPM하고 나중에 그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. 예. 그 차 또 이상이 있으시면은 또 피드백 좀 부탁드립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예. 네. 오늘 믿고 찾아오셔서 고민 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, 사장님. 네, 고민 많이 했습니다. 예, 이 차 중고차 사셔가지고 수리도 꽤 많이 들었고 그 덕분에 이제 돈이 꽤 많이 지출이 되셔가지고 고심 많이 하셨는데 다행히 저희들이 50% 할인 행사를 하니까는, 예. 이번 기회에 지금 사장님 장착을 좀 많이 하셨어요. 예. 효과 많이 보시고요. 예. 예, 나중에 피드백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. 네.